허허, 소련군이 왜 저런다, 저거. 스탈린이 약간 감을 잃었나? 보통 이 정도까지 도와주면 알아서 잘 치고 나오던데. 오케이. 자, 이것도 고립됐고. 보자, 승률 99%. 자, 독일군 장비가 26만. 그 다음에, 룩센 장비 2만. 나쁘지 않죠? 와, 전투 한 번에. 야, 뭐야, 이거. 7,700명? 저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야, 이탈리아 쪽이 저기 핫플레이스네. 이거 봐봐. 이탈리아가 150만이야, 지금. 어? 어, 지금 독일이 심상치 않은데? 일본이 지금 밀어 내고 있거든요? 아, 이거 인도는 포기해야 되나, 이거? 인도 그냥 개레국 만들어버릴걸. 아, 이거 봐. 나중에 밀면 되니까. 저 놔둬버리고. 자, 일단은 독일, 이탈리아부터.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돌아가자. 자, 이거 뒤로 빼는 거. 자, 못 도망가게. 자, 일부러 공 걸어서. 자, 막아주시고. 오케이,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둘러쌌죠? 자, 그 다음에 항구로 이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항구 공격해서 먹어주시고. 도망갈 테러를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적군이 이제 보급도 안 되고 완전 갇힌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부터는 이제 가두리 양식처럼 그냥 툭툭 치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박살을 주시고. 성수 잡혔네. 잠깐만, 야, 잠수함 이거 잘하고 있냐 지금? 잠수함 화력이 왜 이렇게 없는 것 같지? 송선이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제게. 어허. 뭐야, 잠수함 어딨어? 지금 수리 중인가? 아. 수리 중이네. 취소하고, 자, 그냥 재투입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수리할 때가 아니거든. 자, 그리고 보자. 이제 밀어도 되려나 이제? 이거 이제 자동으로 그냥 밀어도 쭉 밀릴 것 같긴 하거든요. 더 고립시킬 것도 이제 없지. 보자. 더 먹을 게 있나? 이쪽은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고립해 보겠습니다. 이쪽 고립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고립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는 위로 올라오고. 자, 덴마크 고립됐죠? 자, 일단 전선 꺼놓고. 자, 올라갑니다. 오케이, 좋고, 좋고. 자, 역포위 당할 수 있으니까. 자, 통로에 군대 배치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또, 이걸로 잘리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먹고. 자, 이제 밀면 되겠죠? 나머지 군대는? 캬, 이 독일군 이거 망했구만. 너무 약하네, 진짜. 편제가 약간 좀 이상한가? 아무리 이거 보급 없고 그렇다지만
너무 약한데?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덴마크 수복하러 갑니다. 오케이, 이거 정비할 틈 주지 말고 이 덴마크는 빨리 밀어야 돼요. 이게 건너갈 때마다 이게 도하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자, 이런 거 페널티 안 받으려면 빨리빨리 자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위쪽까지 올라가시고. 자, 미국 토행권 요구하는데 저 절대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됐고. 아유, 인도도 이것도 귀찮네. 이것도 일본이, 일본 지금 개판 버리고 있죠. 자, 소련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자, 베를린이 코앞입니다. 베를린 얼마 안 남았죠? 그거 밀어버릴까? 어, 그냥 진군할게요. 병이 너무 없네. 아니, 이게 이제 뭐 포위할 병력도 없어가지고. 오케이, 잠수함. 오메. 아, 좀 터진 것 같은데? 선수 녹았죠? 아, 야포 업그레이드. 아! 잘못했어. 오케이, 야포 업그레이드 주시고. 수송선 더 뽑아주시고. 몽고랑보. 보자, 이탈리아가 좀 갈렸는데 저걸로는 안되고 더 갈려야 돼. 이탈리아는, 독일은 완전 붕괴됐고, 이탈리아가 이제 팔팔하거든요. 얘네 둘 다 한 430만 갈리긴 했는데. 자, 저놈들 저거를 좀 저 더 갈아야 되는데. 자, 소련을, 어, 소련 이제 미는 것 같네요. 자, 소련 빨리, 이 빨리 소련 이기게 해줘야 돼. 그래야 소련이 일본을 또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뭐 소련이 일본 먹어버리면 또 제가 소련 밀기 편하기 때문에, 소련만 밀면 나머지도 따라오니까. 아, 룩셈편 이거 편이 너무 길어진다. 이거 자 지금 안 밀리죠? 지금 자 안 밀릴 때는 자 멈추시고. 어? 잠깐만. 이거 아이고 배치를,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내가 전체 해버렸어. 아 어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거 갈 수 있었는데. 어? 노래 또 안 나오네? 또 왜 이러지? 이게 요즘 버그인가 이게? 노래 안 나오는 거?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보자, 요새 여기 먹혔고 여기 두 개 먹혔네. 자, 먹힌 거 어쩔 수 없고. 자, 계속 하시고. 보자. 이거 뭐야? 어? 이거 독일 상쾌했나 이거? 자, 이거 뒤로 가서 잘라주시고. 아, 지금 아, 게임 중에 약간 튕겨가지고. 자, 지금 최근에 저장된 거 불러왔습니다. 아, 이거 빡치네. 원래 지금 이탈리아까지 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튕겨가지고. 아, 팔도 날아갔어. 이게 요즘 왜 이렇게 많이 튕기지? 아니, 게임 자체가 옛날보다 이게 좀 많이 불안정하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튕기는 현상 없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많이 튕기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이게 게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음악이 안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하면서 거기서 좀만 더 하면 튕기더라고. 아, 이게 진짜 이거. 아, 이거 개발사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매번 패치할 때마다 뭔가 좀 이게 불안정해. 그래서 이게 좀골 때리는데. 아, 그래도 뭐 참고 하는 거죠. 하도 이런 일 마당에서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제. 자, 하여튼 이제 이탈리아 군대가 자, 서쪽 동쪽이죠, 뭐 왕래를 하게.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쪽도 한 단계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빈 먹히면 항복하려나, 이거? 왠지 빈 먹으면 독일 항복각인데? 왠지 그런 느낌이죠? 아, 근데 아직 좀 퍼센트 남았구나. 아, 또 남았으면 좀더 밀어야 되고. 난 퍼센트 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아직 좀 남았네. 역시 단결도가 독일이 장난이죠. 자, 오케이. 이쪽도 좀 뚫어주시고. 자, 내려가자. 이렇게 끊어버려야 돼. 여기도 끊고, 여기도 끊고. 이 병력도 못 도망가게. 항구를 막는 게좀 중요하긴 합니다. 오케이. 자, 독일 끝났고. 깔끔했죠? 자, 이렇게 독일이 끝나버리면,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아, 추축국 입장에서는, 일본, 이탈리아 남았는데, 이탈리아도 해군이 지금 많이 갈려가지고, 점점 약발 다 떨어져가고, 이탈리아에 뭐툭 치면 끝나고, 이제 소련이 일본 밀어줄 거거든요? 군대가 이제 서쪽에서 다 동쪽으로 갈 테니까. 이제 그때 우리는 발칸방도, 이탈리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크, 이탈리아 군대 다 갇혔네. 아하. 이 맛이죠, 이 맛. 포위하는 이 맛. 헤어나올 순 맛이지, 이게, 호위에. 자, 이거 룩셈으로 또 이렇게 이기니까 아, 기분이 색달라. 이게 역시 좀 메인 국가보다는 저는 약소국으로 이기는 게좀더 훨씬 재밌더라고요. 뭐 그만큼 근데 좀 고생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 좀 고생하는 만큼 얻는 게 있달까? 약간 좀 그런 느낌? 자, 이탈리아군 이거 항구로 백방 도망가려고 할 텐데. 자, 도망 못 가게 항구부터 먹습니다. 항구부터. 자, 쉴틈 없이 계속 공격해. 계속 도망 못 가게 막습니다. 오케이, 여긴 다 잘랐고. 저 이탈리아 군대가 이제 뭐 여기서 다 잘리고, 그 다음에 독일 쪽에서 다 잘리고, 군대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남아있으려나? 자, 교리도 이제 뭐 마무리 단계고. 어이구, 소련, 루마니아 잘 미네. 오케이. 보자, 저도 이제 전선 확장하고, 이거 제대로 밀게요. 지금 소련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자, 그리스까지 밀 준비하시고. 이거 나중에 소련 점수가 너무 높아버리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빠라랍, 빠라랍, 빠라랍. 이렇게 해안 쪽 위주로. 자, 달려주시고. 오케이, 가두리 양식 완성됐죠? 동유럽 이쪽은 이거 못밀것 같은데. 군대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요거까지 해주시고. 끄고, 누락된 장비. 됐고.
그 나머지 목격은 자 팔레르모까지 달립니다. 이거 왜 달리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쪽을 먹어야 이탈리아가 발항폭하기 때문에 이거 질질 끄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면 자 빠르게 섬으로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로마야 그냥 뭐 발앞에 있을 거 먹으면 되는데 이 섬은 여기서 메시나 쪽에서 막아버리면 또 귀찮거든요. 또 따로 생각해야 되니까 귀찮아지기 전에 빠르게 자 밀어버립니다. 인력도 뭐 이제 증가가 좀 많죠? 자연스럽게 이러면 이제 인력 걱정도 이제 슬슬 할 필요 없고 이렇게 로마 먹고 아주 시원하게 달리는구만. 보자 좀 무리해서 밀지 말고 보자 지금 전쟁 상황이 승률 94% 완벽하구만. 인력 손실 좀 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저 정도면 뭐 나쁘지 않고 자 독일 256만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한 300만 정도 걸렸네요. 자 지금 촉수메타 하고 있는데 자 촉수메타 그만하시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자 다 장악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마무리하시고 이 연합국이 없다 보니까 상류 걱정이 없죠. 이래서 게임 되게 편해. 초반에 연합국을 망쳐버리고 그 다음 수축국 밀면 뭐 편하거든요. 수축국이야 뭐 초반에 이제 연합군한테 해군이 박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았어. 자 이탈리아까지 끝났습니다. 좋았죠. 이제 남은 게 일본 그 다음에 발칸 쪽. 아 일본 저 언제 밀지? 저 중국도 밀어야 돼가지고 저거 시간이 꽤나 걸리는데 자 저거를 자 일단 군대 다 배치하고 아 발칸도 극혐이야. 이거 산맥이 많은데 병영은 또 오지게 많거든요. 일단 뚫어보자. 뚫핑이 잘 뚫히는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해안가부터 먹으면서 자 살짝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거 포위해서 먹으면 뭐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파고 들면서 자 짤을 각 좀 봐주시고 소련군이 지금 오른쪽에서 오고 있거든요. 와 이거 잘라먹고 싶은데 이거 못 잘려나? 좀 힘드네. 와 병력 봐 이거 너무 많죠? 저 여기 좀 힘들 것 같고 아! 아 스페인 가입했죠. 자 이거는 아 병력 좀 빼야돼. 스페인 좀 세기 때문에 자 병을 빼시고 자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빨리 왠지 스페인이 조용하다 했다 바로 그냥 뒤통수 치네. 부타페스트까지 달려주고 자 소모리 할게요. 자 같이 올라가면서 자 전선 좀 줄여주시고 자 포위 갑니다. 포위 자 병력 안 잘리게 어머 잘 해주시고 오케이 자 옆으로 치고 오는 거 맞고 많이 뚫었죠? 자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갑니다. 그냥 이쪽 왼쪽 칸 놔두고 요쪽만 오른쪽 칸 올라가서 자 포위 시켜주시고 오케이 좋았어. 어? 루마니아 쿠데타 터졌네? 저 왜 저러지? 아까부터 계속 쿠데타 거리네?
여자 이쪽 소련이 지금 못 뚫고 있고. 와, 이거 포위도 쉽지 않겠다 이게. 일단 여기까지 뚫었는데. 자, 그 다음에 스페인 쪽. 자, 진군을 준비하시고. 스페인군이 별로 안 보이죠, 근데? 보자, 미니까 잘 밀리고. 좀 뭐지? 스페인 병력이 왜 저렇게 없었지? 자, 이거 포위해주시고. 자, 동유럽은 포위 꼭 해야 됩니다, 이거. 포위 안 하시면. 이 산맥지들아. 이거 자동으로 미는 게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 병력이 너무 압도적이지 않는 이상은. 근데 제가 지금 룩셈이 뭐 그렇게 압도적인 건 아니라서. 자, 이렇게 최대한 병을 좀 아껴주시면서 포위하시면서 자 계속 잘라먹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 야전병도 있으니까 병력 소모가 정말 적거든요? 지금 룩셈은 24만 명 갈렸는데 추측국이 574만 갈렸으니까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오케이, 잘라주시고. 부타페스트가 바로 앞인데. 자, 요거 쳐주시고. 크, 많이 잡았다 방금. 바로 600만. 보자, 소련이 군대를 좀 빼고 있니? 일본 쪽으로. 일본이 이거 더 미는 것 같은데. 어허, 일본 미는 게 저거 심상치가 않거든요? 지금 너무 미는데. 오케이, 뚫어. 자, 뚫어주시고. 이쪽 못 뚫나? 와, 이쪽 안 뚫리네. 그 다음에 스페인 쪽은 스페인 쪽은 안 뚫리나? 아, 근데 내가 인력이 없다. 인력 좀 아껴야 되는데. 좋아, 부타페스트 발화까지. 자, 진군하시고. 아, 저 어떻게 밀지? 이거 또 강인데. 강 저 도와야 되거든요? 아, 스페인군이 여기 있구나. 아, 왠지 병력이 없더만. 이놈도 다 여기 와 있었네, 스페인군. 자, 그냥 베오그라드. 자, 유고 수도죠? 그냥 먹어주시고. 항복 안 하겠지, 일단은? 어, 뭐야. 바로 항복하네. 자, 유고 항복했는데. 자, 잘 됐네요. 자, 빨리 밀어주시고. 오케이, 이거 루마니아 바로 밀 수 있겠다. 그 다음 추측국이 그리스 쪽. 좀 남아있고, 그리스 병력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오케이, 이거 헝가리도 이거 부타페스트 먹으면 항복하겠는데, 그러면? 아, 근데 사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저걸 쉽게는 못 밀 것 같고. 일단 스페인 쪽 밀어주시고. 오케이, 스페인군 이거 못 도망가게 다 잡아주시고. 오케이, 루마니아도 이거 바로 앞이거든요, 수도가?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좋아, 북후! 북후까지! 오케이, 루마니아 항복하고. 좋습니다. 오케이, 요거 수동으로 다 잘라주시고. 오케이, 요거 자르고. 지금 전선이 약간 좀 애매한데. 가두리 양식 괜찮네요. 헝가리
자, 위쪽 평형 아직도 많고. 부다페스트는 여기 아래쪽에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도하 페널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오케이, 정리 완료됐고. 지금 루마니아군이 지금 소련군한테 갇혀있죠? 자, 이거 뭐 갇힌 거 그냥 제가 정리하고. 그냥 쭉 밀면 되니까. 자, 소련 싸우는 거땅안 주기 위해서. 자,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빨리 올라서 내가 다 먹고. 오케이, 이것도 됐고. 자, 소련 쪽에 전선 배치할 필요 없죠? 오케이. 배치 풀린 거 이거는 수동으로 다시 넣어주시고. 자, 소련 못 넘어오게. 자, 방해합니다. 오케이, 군대 재배치시키시고. 오케이, 군대 배치시키고. 아이고, 스페인 그냥 아주 빈집이구만, 빈집이야. 아, 텅텅 비었죠? 아, 좋아, 좋아. 스페인이 아주 녹아나는구만. 이거? 야, 룩쌤이 이만큼 먹었어. 세상에, 와. 그 조그맣던 나라가 벌써 이만큼 컸네요. 자, 인력이 제가 지금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자,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어? 이거 바로 먹겠는데? 오케이, 양쪽 합동으로. 자, 헝가리 수도 때립니다. 이게 도하 페널티 있어도 이게 양쪽에서 치면 뚫리거든요? 오케이, 계속 때려주고. 헝가리 항복 안 하네. 자, 항복 안 하면, 자, 이거 갇힌 거. 아이고, 항복했습니다. 자, 루마니아 군대 남은 거 정리하시고, 남은 거 정리하시고. 야, 이러면 이거 소련이랑 이거 땅을 나눠도 이거 내 점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다 먹겠지, 아마? 아닌가? 이거 또 소련 점수가 또 풀려나? 사상자 때문에? 이거 딴건 내가 다 먹었는데 이거 나중에 협상 때 이거 다 뺏길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거 지켜봐야겠구만, 이거 어떻게 될지. 근데 아직 뭐 이거 완전히 끝내려면 저 일본군도 지금 밀어야 되거든요? 일본군이 지금 한참 미해군한테 털리고 있을 텐데 좀더 털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하게 잠수함 보내가지고 대충만 뭐 쓸어주면 이기니까. 오케이, 이것도 정리하시고. 보자, 일본 해군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3만 47? 아까 60이었나? 조금 줄긴 했는데 더 줄어야 되는데. 미해군이 지금 많고 미군도 좀 줄긴 했거든요. 보자, 저게 좀 제대로 싸우고 있나? 오케이, 스페인 쪽 밀어주시고. 크, 좋다 좋다. 아, 뭐야 이거 소련 먹었네. 자, 그럼 이거 전선 없애주시고. 자, 가두리 양식 마무리합니다. 와, 병력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자, 이거 일부러 수도 먹어서 끝내지 말고 이거 장군 경험치나 올리게 그냥 밀어서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뭐 보급도 안 되네. 크, 이게 얼마야 이게 병력이. 와, 지금 664만이거든요? 이거 다 잡으면 얼마든지 팔겠네. 이 동유럽 이거 쌈 싸먹는 맛이, 아, 달달하죠.
보자, 수도가 여기도 있고. 자, 일부러 수도 남기고. 수도는 맨 마지막입니다. 병에 다 짜는 다음에. 이야.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자, 빨리빨리 빨리. 오케이, 됐고. 이것도 이제 수도 마무리 하시고. 동력도 끝났죠? 오케이. 자, 슬로바키아 끝났고. 자, 나머지는 이제 그리스 쪽 미시면 됩니다. 그냥 뭐 스페인 보낼 필요 없고. 자, 여기 보내가지고. 자, 이제 미시면 돼요. 아, 맞다, 사망자. 이야, 거의 100만 늘었죠? 아까 664만이었는데 지금 721만이면 많이 죽었다. 참, 저렇게 병이 많아도 보급이 안되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호위에서 보급이 정말로 중요한거죠.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보급이 안된 순간은 뭐 소련이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그냥 한순간에 녹기 때문에 보급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야간 시야까지 됐고. 개선된 보병 장비, 오케이. 됐고, 됐고. 이제 스페인도 항복할 텐데. 오케이, 스페인까지 끝났고. 아, 다 좋구만. 자, 이제 남은 게. 소련 통행권 줄려나? 이거 안 줄 것 같은데. 어, 주네? 자, 통행권 주면 받아가지고. 자, 받아가지고 일본 밀어야 되는데. 아, 일본 또 어떻게 밀지 이거? 보자, 이쪽은 뭐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호주도 군대 나오고 있고. 오케이, 일단 부르지 말고 일단은 좀만 기다렸다가. 자, 아래로 내려가자. 일단 그리스 정리하고. 이거 터키 쪽으로 내려갈까 그냥? 터키 가서 아, 이거 아프리카도 이거 봐. 어, 뭐야, 세력이 왜 깨져있지? 그 아프리카도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보기 편하게. 자, 그냥 세력 만들고요. 추측, 코민. 일본을 상륙할 수 있는 방법이. 아, 해군 좀 줄고 있긴 한데 아직 있거든요. 이거 좀만 더 기다리고. 오케이, 동인조대도 세력 가입 받아주시고. 그리스 불가침. 어이구, 이거 완전 찍혔네. 자, 이거 촉수 메타가 좀 자 극혐이니까. 자, 정리하면서 자, 내려가 주시고요. 좋아, 좋아. 그리스까지 깔끔하게 자, 정리됩니다. 이거 잔챙이 놔두면 이게 나중에 또 본토를 또 상륙하기 때문에. 자, 귀찮은 일 안 당하려면 깔끔하게 밀어주시고 딴 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코민땅이네 여기는. 보자, 여기까지 밀고. 으흠, 됐고. 오케이, 여기까지 밀어주시고. 아테나, 아테네 빨리 수복하고. 이봐, 이거 또 튀어나오네 이거.
아, 이놈들 이거 자꾸 어디서 저 기어나오는 건지 이거. 상륙 이게 아우 진짜 귀찮게 하는구만 이거. 상륙을 보자. 이거 막아야 되는데. 좀 뿌려둘게요 여기 지중해 쪽에. 근데 이게 녹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빨리 끝내든가 해야지 이거. 자 이거 못 도망가니까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어 잠깐만. 어 이거 너무 빠른데? 저 기병인가? 오케이 팔레무로까지. 자 다시 달려주시고. 오케이 됐죠? 아 이게 촉수메타네 또. 아 진짜 컴퓨터 이거 개극혐이야 이거. 아 진짜 저건 플레이어 그냥 엿먹이는 짓인데 저거. 이거 개발 한사 누구지 이거? AI? 와 진짜 플레이어 빡치게 하는데 이거 선수라니까 이거. 아또 진압해 주시고. 자 그냥 막는데 자 숫자로 그냥 찍어 누릅니다 지금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이거 못 도망가게 또 잘라주시고. 이게 뭐야 아테나 왜또못 밀었네? 어이구 일본군이 아주 많이 오셨는데 저거 한 번에 잡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살려보내면 안 되거든요? 군대가 좀 많이 왔는데. 와, 일본군이고. 일본군이 좀센것 같아. 아니, 제가 장군 레벨이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약한데. 와, 일본군 사육하는 거 봐. 이거 일본군이죠, 지금? 병 배치하고. 저. 와, 이거, 이거 뭐야? 폭격기죠? 인도인데. 수송선, 잠수함. 일단은 뭐, 먹어뒀고. 수송선 생산을 더 해야겠다. 아, 이거 잠수함 생산을. 이거 잠수함 그냥, 떼거지로 뽑아가지고. 어차피 뭐 인력도 이제 뭐 남겠다 이거 그냥 상륙 아예 못하게 이거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노르망디 쪽에 배치하시고. 오케이 보자 조금 조금씩. 자 항구부터 못 도망가게 잘라주시고. 항구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군대가 워낙 많아서. 자, 그래도 일단은 자, 최선을 다해서 이 군대들 못 도망가게. 자, 이거 잘라버려야 이게 나중에 후환이 없습니다. 자, 사단지 50개 왔는데 항구 먹어서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이거 또 잘라버릴게요, 그냥. 일본군 이거는 아, 나 중국 때문에 이게 말살했어. 오케이. 자, 사단 40개. 자, 바도 그냥 잘라 주시고. 못 도망갔죠, 얘네? 자, 일본군 사상자를 봐야 되는데 일본 63만. 그 많이 잘렸고. 자, 요것도 이제 가두리 양식 해 주시고. 아, 오늘 아주 양식이 풍년입니다, 풍년. 잘 잡히네.
다 잘랐죠 이거. 자 이제 이거 딴 데 가기 전에 여기 숨어있는 일본군 이거 마무리하고 딴 데로 이동합니다. 뭐 이제부터는 잠수함 배치할 거니까 자 뭐 뚫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탈리아 좀 함대가 남아있긴 한데 잠수함 못 때리고 연구해야 되나? 하긴 해야겠네.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잠수함 개발 요거 해주시고 아 인력이 빵이죠. 그 다음 게 모든 성이 복무. 아 인력이 이거밖에 안 들어? 인력이 아니 이거밖에 안 든다고? 와 저거 넣으면 인력을 이거 완전 아꼈어야 되는데 방금 한 2만? 6천? 3만 정도 늘었죠. 저걸로는 뭐 할 수도 없고 아 귀찮은데 이거. 자 1번 끝내버리자. 오케이 1번군도 끝내버렸고 자 이제 뭐 상륙하는 기미는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번 편 여기까지 마치고 자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이제 일본 마무리하고 서류 마무리하고 뭐 시간 되면 미군까지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